전남 지역 교직원 51명이 최근 서울 이태원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남도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원어민 강사 등 51명이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원어민 강사 36명과 교원 10명, 직원 5명 등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51명 가운데 2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